한중 문화 융합 산업과 그리고 투자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담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장에는 유재훈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조금 전 기조 발표를 해주신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님, 그리고 대담 패널로는 한국 측은 홍원호 SB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님, 그리고 중국 측은 왕성지의 유에다 투자주식 유한회사 사장님과 그리고 짜오창 BCC 글로벌 CEO님께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가장 활발하게 현업에서 한중 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짜오창 BCG 글로벌 CEO님께서도 유선으로 연결이 되셨고요. 네, 주요 패널들께서 이제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20, 30분 정도 여유를 얻어서 대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방금 발표해 주신 이수만 프로듀서님 계시고요. 홍원호 대표님, 그리고 위메이드 대표님이시죠. 장현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중국의 두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먼저 그 우리 홍원호 SV 인베스먼트 대표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뭉뚱그려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원호 대표님은 상해에서부터 중국 벤처에 투자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신 분이고, 또 지금 맡고 있는 SV 인베스먼트는 그 BTS에 투자를 한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처로서 한국의 벤처 캐피털이 중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컨텐츠 산업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좀더 좀 넓게 봐서 지금 중국의 벤처 투자가 여러 가지 그 잠재력은 있지만 또 굉장히 규제 강화에 따르는 투자 환경이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지금의 그 대중국 벤처 투자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전에 그 SM의 그 음악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대형 화면으로 보니까 아, 정말 세계 역시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VC나 PE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해외 투자 쪽을 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게 특히 해외 쪽에서 투자라는 게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고 또 한국에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으로 가야 저희 해외에서도 저희가 좋은 딜을 투자를 하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00년부터 뭐 중국 해외 쪽에 어떤 해외 쪽에 뭐 VC나 PE 투자 딜 쪽을 하면서 특히 뭐 중국 쪽은 뭐 여러 산업을 뭐쭉 이제 스터디를 하고 투자를 해 오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뭐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쪽에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닌가, 뭐 문화, 뭐 컨텐츠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쭉 발전하는 쪽에 뭐 제일 수혜를 본뭐 한국 쪽의 투자자도 뭐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많은 뭐한 6개 정도 기업을 투자를 해서 뭐 유니콘이 성장이 되고 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회수를 할때 그런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어떻게 그런 딜들을 할수 있었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그게
어떤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뭐 활발한 교류 그리고 상호 협력 이런 부분이 꼭 필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007년에 중국의 아마 지금은 뭐 최고 인터넷 그 동영상 플랫폼인 투도우 유쿠라는 회사를 이제 초기에 단계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투자할 때를 보면 중국의 그런 동영상 플랫폼 쪽에 뭐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나오는데 그때 거의 한 8개 정도 동영상 한국 동영상이 당시에 그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서 이제 그쪽 사업을 하시는 창업가 분들이 한국의 이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뭐 교류나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보면 뭐 SM 엔터테인먼트 쪽에 해외 사업하는 본부장님님 뭐 또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 분들을 이제 중국 쪽에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잘 돼서 투자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낸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 이제 해외 쪽에서 투자를 잘하려고 해도 뭐 한국 중국 간에 굉장히 더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한국 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때 뭐 투자사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음번 뭐 엔터테인먼트 쪽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얘기 드리면 약간 뭐 생뚱맞을까 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저 이수만 저기 총괄 프로듀서님 얘기하셨듯이 저희 투자사들 쪽에서도 어떤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메타버스하고 어떤 NFT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한국에서는 뭐 저 메타버스 쪽에 할 수 있는 뭐 테크 가진 회사들 또 그런 쪽에 IP를 저희가 뭐 이제 모으는 어떤 회사들 이런 쪽에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아쉬운 거는 뭐 그 2016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이유로 중국 쪽에 이제 활발히 뭐 이런 쪽에 투자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아마 뭐 이런 쪽에 나중에 뭐 열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뭐 중국 쪽에 뭐 투자를 지금 뭐 저희 VC나 PE 쪽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은 뭐 사이클적인 문제보다도 역시 제도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많이 이제 중국 쪽을 하던 한국 투자사들이 동남아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뭐 싱가포르 법인을 내고 동남아 펀드를 만들고 투자를 해보는데 역시 중국만큼 어떤 자본시장의 크기나 뭐 금융 뭐 투자의 규모 또 인재들의 어떤 역량을 봤을 때는 중국에는 분명히 또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꼭 중국에 다시 투자를 다시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고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조금 더 원활한 협력과 또 많은 시너지 창출이 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또는 콘텐츠 산업이 한국이 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중국에서도 중국의 그 상당하는 그런 산업의 발전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우리 이수만 프로듀서님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염성시에 계시는 유에따 그룹의 왕성지의 대표님을 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염성시는 그 기아자동차와 같은 그 한국 기업이 이미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산업 단지로 유명한 곳입니다만 그 유에따 그룹은 어떤 그 일을 하는 회사고 또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분야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저희 유에다의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는 아주 좋은 기업 문화를 형성을 하고 한국의 현대 기아 그리고 글로벌 유명한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전문화를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4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희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2008년부터 성정부에서 지정한 개혁개방 공헌 기업으로 저희가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기업은 기업의 발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네 가지의 또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엔총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 환경 보호 관련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에너지 자동차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신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이용을 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저희 위에다에 오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좋은 말씀 굉장히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중국의 게임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게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중국의 게임 시장을 전망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입니다. 음악만큼 게임이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재해석해서 한국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미래 전설이란 게임이 2001년도에 중국에 진출했고, 러쉬의 추안치란 열혈전기란 이름으로 중국의 국민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안치라고 전기라고 레전드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 중국 시장이 초기에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 게임을 비롯한 한국의 PC 클라이언트 게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게임 시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한국 게임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한중의 여러 관계에서 그렇듯이 서로의 영향이라는 게 일방적이진 않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제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혁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또 게임에서도 모바일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큰 약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인들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PC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또 모바일 게임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 게임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두 나라의 어떤 문화적 동질성을 향유하면서 양 국가의 게임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중국 시장은 전 세계 1등 게임 시장이 됐고요. 한국 시장은 전 세계 4등 이제 게임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양 국가와 양 나라의 그 게임 회사들의 협력이라는 것이 중국 국내나 한국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양 국가의 게임 회사들이 협력해서 글로벌을 공략하는, 아까 SM에서도 좋은 사례를 보여줬는데 그런 사례들이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동남아를 비롯한 이제 우리와 문화권이 비슷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원래 게임의 어떤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시장 같은 데를 한국과 중국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올해 여러 이제 게임들을 한 100개 정도의 게임들을 런치를 할 생각인데요. 그 중에 20개 이상은 저희 중국의 파트너들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발전하는 관계, 그리고 더 넘어서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번째 모실 스피커는 상해에 있는 BCC 글로벌의 창자오 대표님이십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아, 디너지안. 네, 잘 들립니다. 네, 저에게는 좀 익숙합니다만 BCC 글로벌은 아시아에서 그 중국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매우 유명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BCC 글로벌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 오셨으니까 양국이,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미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어떤 견해가 생기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非常感谢您给我们这次机会。네, 이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BCC 이 회사에 대해서, 글로벌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2008년에 저희가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13년, 14년 정도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저희는 한국의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조사를 잘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얻은 이런 정보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혹은 주변인들에 통해서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굉장히 자세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이런 규모, 그런 발전의 속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두더우나 요쿠나 이런 경우 있어도 2013년, 2014년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알치나 다른 회사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더 빨리 발전하고 또 틱톡이나 삐리삐리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은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속도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된 시장입니다. 비리비리 뭐 플랫폼도 그렇고 또 애니메이션만 다루는 플랫폼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 애니메이션만 하는 그 플랫폼은 또 2억 5천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다거나 3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다는 이런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 조사를 먼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소비자 조사도 있고 시장 공급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합니다. 또한 한국의 협력 파트너에서 굉장히 놀라워 하시는데요.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코스메틱 기업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중국의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이란 제품이 이런 개념이나 컨셉이나 시장 진출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한 지원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도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리적으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국 팀이나 중국 팀이 좀 다르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각계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탑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좀 많은 문제가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영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의견 일치를 하는 데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승환 프로듀서님께서 오늘 대담 더하기 아까 말씀 여쭸던 그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흐름 관련해서 시간 제약은 있습니다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간 제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면 그냥 마냥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또 두 시간을 해야 되나 뭐 특별히 저한테 시간을 줬나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거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올라오게 돼서 뭐 말씀드린 거는 뭐 아까하고도 또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류이신이라고 하는 여자 댄스 가수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근데 그 댄스 가수하고 이제 보아는 한국에 주로 있고 일본이나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중국에 주로 있죠. 근데 서로 오갈 수가 없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고요. 우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서 뭐 대대적인 보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다가 뭐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뭐 오가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국에 있으면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서 그 기술적으로 또 공부도 하고 또 어떤 걸 제시도 하고 해서 사실은 류이신이라는 중국 가수는 중국에 있었고요. 보아는 한국에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저는 뭐 류이신이하고 얘기도 하고 류이신이 음악도 또 녹음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팀들이 물론 녹음도 시켜주고 그랬지만은 그 인터넷으로 얘기도 하고 또 춤도 또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 류이신이 원하는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영상적으로 똑같이 있는 것처럼 춤을 췄잖아요. 아까 하얀 옷, 빨간 옷, 까만 옷 이렇게 조금 약간은 여성적, 약간은 남성적 이런 기획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실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전 세계로 우리가 알려주고 또 가서 중국 가서도 우리가 찍고 또 류이신이 한국 가서도 또 찍고 또 어딘가 뭐 할리우드나 어디 딴 데 가서도 좀 더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팬데믹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했고 다른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잘 우리가 그 기법으로 봤을 때 컴퓨터라이즈드 돼 있는 그 모션을 찍을 수 있게 똑같은 모션을 찍을 수 있는 거를 데이터를 트랜스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여기서 찍은 것을 똑같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 점을 찍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인 트래킹을 만들고 그 트랙을 만든 것을 그대로 컴퓨터가 메모리를 해서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는 것을 쓰면서도 그거를 컴퓨터라이즈드 데이터를 중국에다 보내서 또 똑같이 스튜디오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냥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지만 나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두 사람의 컬래버레이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중국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중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가게 되고 하는 우리가 컬래버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IT 시대고 웹 3.0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트워킹에 정말 극치를 이룰 겁니다. 이 네트워킹이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와 있고, 우리가 IT라고 하는 뭐 커뮤니케이션서부터 시작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건 이미 다 겪어서 디지털에서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 거는 다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것을 보는 거품을 본다든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웹3.0이 되면서 벌써 현실로 다 보여준 거거든요. 보여주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것들이 지금 막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말만 있지만 사실 이것을 실질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 본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없는 공간에 같이 둘이 존재하고 같이 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보기에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는 요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익스포넨셜리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2045년에 싱귤러리티가 있기 전에 이미 AI 브레인이 2030년, 35년에 완성이 되면 우리의 창작의 시대도 이제 끝날 겁니다. 다 AI 브레인이 거의 창작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이 부여한 정말 창작의 세계를 우리가 만끽하고 즐겁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문화 교류를 통하지를 않으면 서로가 고립될 확률이 많고 또 발전이 굉장히 느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우리 버추얼로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MZ세대들은 다 통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라도 좀 풀어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우리 한국은 물론이지만 중국에도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화를 통해서 이제 culture first, economy next 우리가 그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면 동북아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그 할리우드 같은 새로운 대신하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 나라가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자유롭게 발표해서 전 세계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굉장히 그 리소시스가 많은 중국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또 저희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인데 이웃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하고 이렇게 지내면 거기가 다 전 세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문화 쪽에서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또 메타버스 버추얼에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만나서 발표하고 보여주고 이러한 것이 있다, 전 세계가 해보지 못한 것을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같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나라도 노력할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아시아가 관심을 갖고 동북아 특히 한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문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 오프라인으로 발표해 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중국에서 조인해 주신 왕성재 대표님하고 자우창 대표님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의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